119 소방 상황실이 돈을 받고 응급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개청 이래 처음으로 충북 소방 상황실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충북 지방경찰청이 충북 소방 상황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소방 간부가 수년간 사설 응급 이송단에게 사망 사고 등 정보를 알려주고 건당 1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당 간부가 근무한 날짜에 119 출동 내역과 문자 메시지 목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응급 이송단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해당 소방 간부와의 유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착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연락해주고 이런 게 이제 그게 누가 갖다 씹었는가 봐요. 같은 하는 사람이. 경찰은 해당 간부 말고도 또 다른 소방관이 정보 유출 의혹에 연관돼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소방 조직은 크게 술렁이며 경찰의 소방에 대한 수사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소방 간부를 소환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